자, 험한 산길을 오르려면 튼튼한 산악 자전거를, 그리고 바람처럼 쌩쌩 달리고 싶으면 이 사이클을 타면 될 텐데요. 교수님, 사이클을 타는 방법이 일반 자전거를 타는 방법이랑 어떻게 많이 다른가요? 그렇죠. 일단은 자전거가 다르죠, 일반 자전거보다. 그래서 안장 조절부터 다시 해야 되고, 사이클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핸들이 또 다른 자전거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전거 타기 전에 먼저 기초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안장부터 시작해서 사이클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클을 타고 도로에 나가기 전에 몇 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사이클을 탈 때는 알맞은 안장 높이를 맞춰야 한다고요? 그렇죠. 예, 안장을 맞추겠습니다. 안장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이같이 보조 요원이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전거에 앉아가지고 편안한 상태로 앉은 상태에서 이 종골이 페달을 닿도록 한 상태에서 이 페달은 지면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상태에 이 골반과 무릎과 종골 간의 거리가 일직선이 되는 상태가 가장 적절한 안장 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달을 수직으로 세워 오른쪽 페달이 아래에 있게 합니다. 안장에 앉아 양 다리를 펴고 오른쪽 뒤팔꿈치를 페달 위에 올리고 발가락은 들어올립니다. 오른쪽 무릎 관절이 약간 꺾일 정도로 조절합니다. 사이클에서 핸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잡습니다. 그 방법은 운동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위에 잡기, 브레이크 손잡이 잡기, 아래 잡기로 나뉩니다. 위에 잡기는 가장 낮은 시속일 때와 오르막을 오를 때 잡는 방법입니다. 핸들의 가장 높은 자리이며 승차 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위치입니다. 브레이크 손잡이 잡기는 시속이 80에서 90% 강도일 때와 오르막에서 약간 빠르게 갈 때 잡는 방법입니다. 엄지손가락은 앞으로 향하게 하고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은 손잡이 위에 올려잡고 다른 손가락은 손잡이 아래를 잡습니다. 아래 잡기는 90% 이상 강도일 때 잡는 방법입니다. 핸들의 가장 아래를 주먹 쥐듯이 잡습니다. 속도감을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사이클. 페달링 속도를 빠르게 하면 자전거 타기 능력이 향상되고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미용 효과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힘을 주어 페달을 밟으면 안 되고 속도와 경사도에 따라 수시로 기어 변속을 하여 지속적으로 페달을 돌려주는 것이 효율적인 주행 방법입니다. 사이클 기어는 작동 방법보다 효율적인 사용이 더 중요합니다. 큰 기어만 사용하면 빨리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체력을 바닥내는 일은 없어야겠죠? 앞기어는 작은 기어에 고정하고 출발하고요. 오르막이 나타나면 뒷기어 1단을 올리고 주행합니다. 주행 중 다리에 운동 자극이 강해지면 다시 뒷기어 1단을 올립니다.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다시 뒷기어 1단씩을 내립니다. 엉덩이를 들고 타는 경우는 오르막을 오를 때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나 공격적 라이딩을 위해서인데요. 오르막길을 오를 때 산악자전거는 안장에 앉은 채 몸을 숙여야 하는 것과 달리 사이클은 안장에서 일어나 모든 체중을 페달로 옮겨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엉덩이를 들고 탈 때 핸들은 브레이크 손잡이를 잡지만 손목 각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브레이크 손잡이를 주먹을 잡듯이 잡고 손목을 바깥쪽으로 더 펴니다. 팔을 펴고 상체를 세우고 허리도 곧게 편 상태에서 체중의 중심은 팔에 싣습니다. 댄싱 중에는 자전거를 좌우로 흔드는데 자전거가 S자 형태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볼 때 머리에서 페달을 돌리는 다리까지 좌우 또는 상하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요. 일정한 시속으로 계속 주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격적 라이딩의 방법은 핸들은 아래를 잡습니다. 체중의 중심을 팔과 다리에 50대 50의 비율로 두고요. 팔꿈치 각도를 90에서 100도 정도로 숙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짧게는 100에서 200m 정도의 순환 코스나 작은 언덕들이 있는 도로 코스를 선택해서 코스에 따라 엉덩이 들기, 기어 바꾸기, 핸들 잡기 등의 연습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익숙해지면 장거리 라이딩도 멋지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자전거부터 산악 자전거 그리고 사이클까지 모두 배워봤는데요. 목적에 맞게 자전거를 골라 타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재미도 있지만 운동 효과가 더 크죠. 그러나 자전거를 차도로 타고 갈 때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도로 자전거 탈 때는 교통법규를 꼭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튼튼한 체력도 길러주고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에 환경 오염까지 줄여주는 일석삼조의 효과 자전거. 자전거 타기의 생활화로 건강을 지킵시다.